안녕하세요. 저희는 가 밴드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소중한 사랑, 평생 그대만을 위한 불의 노래,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. 둘이서 랄랄라. 뛰어난 이제 연주 실력과 가창력을 보여줬는데 이 팀도 많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리는 미녀자매 팀이 그 주에 2연승을 하는 바람에 그죠? 예. 1승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 가능동 밴드에 대한 반응이나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? 기업이랑 그 대학 축제에서 많이 불러주셨는데 근데 이 방송 나가고 나서는 더 좋은 거는 이제 어르신들 하는 축제에 저희도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. 와. 그리고 연령층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불렀던 라라라라는 노래를 예. 축가로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결혼식에서. 네. 그때 나와서 어머님들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었잖아요. 그렇죠. 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조금 반응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조금 아직은 아하. 목이 마릅니다. 이제 네. 본심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목이 말라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한번 확실한 각오로 해가지고 확실한 네 모든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, 이모님들, 할머님들께 네. 저희를 각인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.